들어오세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세요. 들어와, 들어와. 어, 뭐 다치면 들어오게? 들어와. 잠깐, 잠깐. 안녕하세요. 아주 미소가 밝구만, 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야, 니네는 친구야. 베스트구나, 그지? 그렇죠. 네, 그렇죠. 제일 친한 친구. 니네는 어디 무슨 어떻게 아는 형 동생이니? 그러니까. 동네? 술자리에서 그냥 친구랑 놀다가 네. 같이 만났어요. 술자리에서 친구랑 놀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저희는 원래 이렇게 아는 사이였고 옛날부터 이렇게 지인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술자리 만났는데 되게 얘기도 잘 통하고 같은 테이블에 놀다가. 어, 누가 메인 고민러야? 제가 메인 고민러. 뭔데? 아 그래 그래 메인만 들으면 돼. 야 니네는 알아서 해. 이 차트 많이 낸다고. 경풍경풍. 그래, 메인만 하자 그래. 그게 넌 뭐야? 고민은 뭔가가 한 번씩 마인드가 조금 프리한 마인드인 것 같아서 좀 유럽 스타일이구나. 완전히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한 번씩 뭐 혼동은 아닌데 사랑? 뭐 사랑이긴 하고 맞지 사랑이지. 그러니까 얘기해봐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짝짝짝 남자한테 그냥 한 번쯤 설렌다고 해야 되나? 남자한테? 한 번씩,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 한 번씩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그래. 없어 우리는. 참고로 우리는 없어. 없어요? 없어. 너 있어? 아니, 그게... 야, 그래서 알았는데 미쳐버리겠네. 누구야, 얘야. 얘야. 아니요, 이거는 친구, 제가 친구고 아무 일도 없었었고 없을 거고 절대 없고. 아 그래, 알아. 예, 예 절대란 얘기 하지만 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누구한테 설렜어? 설렌 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초등학교 때 그때는 친구한테 게임을 이제 도와주다가 이제 친구가 너무 고맙다고 이제. 소원을 해주겠다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장난으로 뽀뽀나 한번 해줘 라고 진짜 했는데 그 다음날에 신발을 가지고 뽀뽀를 탁 해주는 거예요. 고맙다고. 근데 그때는 사랑이라는 게 감정이 아니라 그냥 되게 좋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옛날에. 성인인데 소는 있어? 성인이 됐을 때도 군대 아 군대 갇힌 냉무반에 있는 네 그 후임이 되게 잘 따라주더라고요. 자주 찾아와서 막 잘 좀 해주시오 이라든지 간식 사준다든지 고생 많이 따로 친구들 때마다 그냥 되게 귀엽다. 우리 사랑할 때 감정 있잖아. 뭐 누군가 이상하게 끌릴 때 왠지 그 보이지 않는 설레 그런 게 혹시 있냐라는 거지. 설렘도 있었죠. 예를 들어 뒤에서 장난을 껴안으면은 이런 자주는 아닌데 네 맞죠. 막 가끔 손에 꼽히죠. 진짜 꼽히는데 그런 게 그럼 네 안에 그 발현된다고 그러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 아 그럴 일 절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여자친구도 사귀어봤고 근데 남자친구 사귀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막 게이라든지 그렇게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그런 순간이 있으니까 그럼 뭐야 이게? 뭘까? 이게 야 이건 전문가 이건 흠이 아니고 전문가를 소환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는 소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아 너무 자주 나오시면 저거 아 얘기 좀 나눠봐요 혹시 내가 우리 그 전문가 분이 한 분 계시거든 우리 저 경리단길에 지부장님이 계셔서 남성분한테 인기가 좀 있거든요. 자기 것도 막 찍어서 막 보내고. 이건 우리랑 상의할 문제가 아니야. 네. 그 지부가 있어요. 네. 홍부장님 계시거든요. 홍부장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아. 형! 형! SNS를 차단해야지. 본인이 정체성이 그렇지 않으면 네, 맞습니다. 그 아이디가 뭐야? 형! 그거를 형. 형. 여보세요? 너, 너네 아직도 방송해? 하루 종일이래. 아. 야, 차라리 MC를 니네가 관두고 내가. 니네가 관두고 내가. 뭐 이딴 식이야. 개인 특집이란 거야. 형, 근데 이거를
형밖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야, 한번 형 보세요. 너 들고 얘기 좀 해. 예, 인사드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이러고 인사드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왠지 많게 생겼다. 아, 잘 모르겠네요. 연애를 못해서. 아니, 그러니까 여자보다도 남자들이 좋아할 상이에요. 아. 남자들이 좋아할 상이에요. 아. 칭찬인 거죠? 어, 그냥 일로 와. 저게 도대체. 그리고 되게, 되게 오가랑 형의 얼굴이어서 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겠네.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아. 네가 얘기 좀 해. 네가 고민을 아. 얘기해, 형한테. 여자를 좋아하고 뭐 사귀고 그러는데 한 번씩 갑작스럽게 이제 훅 들어왔을 때 조금 그냥 심쿵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한 번씩 설레. 어? 이런 느낌. 나를 보면 어때? 어, 잘생기셨어요. 심쿵해? 심쿵해? 소개팅하는 것도 아니고요. 형! 고민 상담해달라고요. 전문가로 모신 거라고요, 우리가.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이 방송 내가 나가야 되겠네. 어, 친구들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 야, 친구들이 괜찮은데? 친구들이 괜찮은데? 아, 저보다요? 가운데 친구는 내 스타일. 어, 농담이고 그런 게 그렇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왜 남자 고등학교, 남자 중학교 또 어, 군대까지 갔다 오면 이게 남자들 이렇게 수컷끼리 있잖아. 맞아요. 왜 동물원 같은데도 수컷들만 다 갖다 놓으면 지들끼리 치고받고 막 이러다가 막 암컷들하고 같이 놀게 해주면 다 암컷 찾아가. 잠시 잠깐 느낀 감정 그거를 진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많이 만나보고 연애해보고 사랑해보고 본인 스스로가 그거 감정을 찾아가야 돼. 맞아요. 그때 내가 잘 선택을 하고 나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야 돼. 근데 만약에 그게 섹슈얼 쪽으로 가면 살짝 그건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어, 그건 한번 경험을 해보든가. 경험을 해보든가. 정리단계 가야겠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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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님 진짜 너무 멋지게 얘기해주셨어요, 저희가. 형님 정말 네. 너무 감사합니다. 2주 연속 출연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상담했던 동생이랑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그래서 뭐 네. 형 2주 연속 나와가지고 제가 죄송해서 그래서 죄송해서 형한테 부채 보내드릴게요. 허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I love you. 아 너무 형 너무 감사하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안녕. 예. 아. 야, 니네들도 여자친구 좀 빨리 만나서 같이 좀 이렇게 어 커플끼리도 만나고 좀 그래. 남자들끼리 뭐냐 이게. 너 이거 한번 너 한번 해봐. 네 애정운이니까 한번 딱 펴. 네가 찍어 그냥. 됐어. 줘. 야, 더 정확하게 나오네. 떠날 때를 알아라. 지금 정확하게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걸 떠나야 되는 어떤 거야. 어떤 뜻이냐면 맞지? 두 가지 뜻이 있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라. 아니면 원래에서 이제 완전히 완전히 떠나라. 이제 완전히 이쪽으로 가라. 뭐 이런 전자일 거야 지금, 그렇지? 어. 그래서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알았지? 무조건 어. 근데 이런 얘기는 해주고 싶어. 어떤 쪽이든 간에 그건 상관없이 네 자신을 속이면서 살지 말지. 자신을 잘 찾아가는 네. 과정을 잘 거치길 바래. 오케이. 파이팅. 그래. 야 이거 저기 어, 어. 야, 선물을 하나. 선물이야. 이거 오, 하나씩. 이거 갖다 왔다고.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그래, 그래. 한정판이야. 어 아무데나 안 줘. 그래. 시계에다 깔 거면은 서장훈 얼굴 쪽에다 깔아라. 그래.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어. 야 준영이 멋있다. 아, 그래. 걱정하지 마. 파이팅. 파이팅.